지난 18일 전 골프선수 박세리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같이 봤고 같이 현장에 있었던 한 기자로서 함께 했던 시간들 참 보기 좋았고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안타깝는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질문을 들은 박세리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보였습니다. 박세리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다음날 SNS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요. 선수 시절부터 20년 넘도록 저를 알고 지내오신 기자님의 질문에 잠시 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 순간 만감이 교차했고 과거부터 현재 놓인 상황까지 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지금껏 내가 해야만 했고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소중했던 것들, 그간 나의 생각과 노력들, 그 모든 게 저희 착각이었을 수 있다는, 어쩌면 그 또한 저희 욕심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서라도 깨달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앞으로 더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저희 또 다른 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낸다. 라며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은 박세리의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지난해 9월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전 유성경찰서는 최근 부친인 박 씨에 대한 혐의를 인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조만간 검찰 고소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저한테 가장 컸으니까.